81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인데 그 먼저 질문이 있어서 먼저 질문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의뢰 금액하고 의뢰 금액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의뢰 금액 가격 가액 이거는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의뢰 금액 의뢰 가액 의뢰 가격 같은 말입니다. 의뢰 가격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그 법조문마다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또는 거래 가격 거래 가액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의뢰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두 번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 서식 기재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 기재 사항입니다. 기재 사항. 서식에 보면 법정 서식에 보면 의뢰 금액 호가입니다. 호가라고 하죠. 호가 현업에서는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 호가 호가가 뭐예요? 호가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가격이 호가입니다. 받고 싶은 금액이 호가라고요. 의뢰 금액. 자, 그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은 뭐냐면 7억에 팔아달라 이렇게 했다고 그대로 그게 예를 들면 5억밖에 안 하는 걸 2억 비싸게 내놓으면서 저는 7억만 받아주십시오. 더 받는 건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개업공개사는 손님 오면 이거 7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에 드시면 좀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으니까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예전 가격을 알려줘야 돼. 시세를 이론적으로 한다면 이거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7억에 내놨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7억에 안 사기니까 그냥 비싸게 좀 내놨습니다. 그럼 손님한테 좀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려면 개업공개사를 믿을 가능성도 많겠죠. 그 시세를 말해줘야 돼.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놓은 거 그대로 호가 입 찢어질 때까지 불른 금액을 그대로 매수인한테 전달만 하면 안 되고 시세보다는 비싸게 내놨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지금 하려는 확인 설명에 세 개가 나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사항. 시세를 설명해 줘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놨다고 그대로 이거 7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고 시세보다는 좀 비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보시고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 가격 시세를.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확인 설명서 서식 중개 보수입니다. 보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할 때 이렇게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법이 잘못돼 있지만 시험에는 이게 서식에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시세를 거래 예정 금액으로 시세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받고 있죠. 근데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기재요령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렇게 서식에 나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예정 금액이 우리 전속 중개계약 조금 전에 했잖아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정보 공개를 시세를 공개해야지 이걸 아직 거래도 성사 안 했는데 실제 거래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의뢰인이 호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놓은 걸 그대로 공개해도 안 되잖아요. 질서를 교란시키잖아요. 거래 질서를. 그래서 정보 공개할 때는 거래 예정 금액 시세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반 중개계약의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때 이 물가가 뭐냐면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예정 가격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 그래서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돼 있어요.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게 뭐냐면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인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인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인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보면은 당 모가지 10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0번에 보면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이 대금이 실제 거래 대금이에요.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거든요. 대금도 거래 금액이잖아요. 실제 거래 대금.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조건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사항. 실거래 신고사항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거는 몇 번에 있나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3번인가요? 네, 13번에 있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 동그라미 3번 실제 거래 가격이 거래 금액이에요. 따지고 보면 실제 거래 금액도 거래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게 15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7번에 있죠.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변경 신고 지분 변경. 지분 변경.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가기 할 때 가가 뭐냐면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 또는 거래 금액이에요. 실제 거래 금액이죠.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의뢰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금액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거래 예정 금액은 잘 나옵니다. 거래 예정 금액 또는 거래 예정 가격.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도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보면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시기가 언제인지 언제 설명하느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누구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 성사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일방입니다. 일방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입니다. 쌍방은 거래 당사자를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 사항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 증명서 등
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라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중요한 게 확인 설명서 서식,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요 세 개 서식에서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옛날에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 작성할 의무도,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서명 및 날인 의무는 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다 해야 되죠. 자, 이 정도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13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시장 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4번을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다 했는데 확인 설명서는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옛날에는 4번이었는데 지금은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되는데 단 5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전속 중개계약서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안 하고 틀리게 하고 잘못하거나 또는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설명하고 소속공개사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럼 하려면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4번이 답이고 1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은 근거자료 취득의뢰인에게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의뢰인이 자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다 했는데 수사관도 아닌데 어떻게 권한 조사하냐고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만 하면 되죠.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직접 나무 문 따고 들어가서 설비 상태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법인인 중개사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취급하는 게 지금 국토부 육군 해석은. 따라서 분사무소는 계약서 썼으면 분사무소 책임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 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관계사가 있으면 소속관계사도 함께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간판은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만 적으면 돼요. 간판에도 대표자 이름 적을 필요 없죠. 그래서 분사무소 직원이 잘못했을 때 책임은 그 분사무소 직원하고 분사무소 책임자에게만 있고 법인에게는 없다는 게 국토부 육군 해석입니다. 육군 해석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게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요. 사이드에 있는 문제, 시중에 어려운 문제, 어떤 다른 출판사 문제를 보니까 별표 1, 2, 3이 돼 있어요. 난이도 가장 높은 게 별표 3, 3개예요. 난이도 낮은 게 별표 하나.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별표 하나, 별표 3개 중에서? 별표 하나가 많이 나온다고요. 난이도 낮은 게 실제 시험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부동산 유치권은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되죠. 특수지역권 모든 권리관계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맨 위에 보면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습니다. 근데 지형도 제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이거 확인 설명서 서식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만, 1의 서식만이 아니라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이 기재됐죠. 비선호시설은 예,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우리 그 서브노트 요약집에 보면 비교 정리해놨어요. 각 서식마다 정리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일조량 등 환경조건. 이거는 지금 뭐예요? 확인설명서 3의 서식이죠? 3의 서식. 3의 서식은 환경조건 기재하죠. 일조량 등 환경조건 3의 서식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확인설명서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일조량 등 기재하고, 관리주체는 1의 서식, 2의 서식에 기재하고, 리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3의 서식 1, 2, 3 다 기재하고요. 접근성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도 1, 2, 3 서식 모두 기재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을 기재하고요. 비선호시설은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디귿의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관리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 1, 2의 서식. 1이 주거용이고 2가 비주거용이잖아요. 2의, 1, 2의 서식만 기재를 한다고요. 나머지는 3의 서식도 다 기재합니다. 3의 서식이 토지죠. 그게 입지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지조건 미음에 입지조건은 입지조건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 주. 3번은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은 5개를 다 기재하고, 2의 서식은 도대주,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기재하고,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를 합니다. 서브노트 요약집에 있죠, 이 내용이.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37번의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에,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된다. 교부는 쌍방, 설명은 취득거래인 일방에게만.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내역 확인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기재도 해야 됩니다. 이때 기재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고요. 서식에 거래 예정금액. 4번 갑은 임대의뢰인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한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권리관계는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답이 4번입니다. 3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확인설명서 서식은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4개가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를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4번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합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이죠.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엑스조 쌍방 교부입니다. 설명은 일방입니다. 140페이지 방법 틀린 것. 권리관계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표시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3번 용적률 금폐율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기재하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되지 않냐는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알려주는 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뭐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게 되겠죠.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140페이지 140번에 3번입니다. 용적률 금폐율은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1번입니다. 확인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적공부와 등기부사항의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표시사항은 공부가 우선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죠. 그래서 맞고요. 2번 건물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법정지상권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 민법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예, 뭐 지상권은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지료가 요소는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미 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 틀린 것은 했는데 5번이죠. 5번. 예, 1번을 보면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되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은 일방, 교부는 쌍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쌍방 교부해야 되고요. 4번 보수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가 소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개 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은 배상하여야 합니다. 5번 주거용건물의 경우 소음, 진동 등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함으로 설명 안 해도 된다. 1조 소음, 진동 확인해야 되죠. 일소진 환경조건입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 5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번입니다. 14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은 일방 설명서 교부는 쌍방입니다. 2번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 사유라고 했습니다. 3번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예,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그 확인 그 우리 세조세 세법 언제 들었어요? 세법이 수요일. 아, 그럼 세법 선생님 어머님 돌아가셨 가지고 아마 강의가 수요일 날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자, 그래서 3번에 맞습니다. 우리 그 세법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주로 어떻게 조세 총론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취득세에서 세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재산세에서 세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양도소득세에서 한 여섯 문제, 임대소득세에서 한 문제, 양도소득세 한 다섯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대체로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는 중요한데 우리 중개실무상은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남는 경우는 남는 경우 세금 내는 거는 미리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취득세는 4.6%잖아요. 취득세 4%,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하면 최대 4.6%죠. 그럼 10억짜리 사게 되면은 4,600만 원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금 없으면 신고 그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돈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취득 관련 조세는. 그래서 현업에 가면 세법이 가장 중요해요. 세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예,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5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업무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두 번 출제됐어요. 제가 그 개업공개사 될 사람들 실무교육하면서 중개보조원이 도장 찍어도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엄청나게 반발하더라고요. 개업하실 분들이.
그 잘못 생각 사장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더 좋은 거죠. 인장 등록도 안 했는데 그럼 무슨 도장 찍습니까? 묻더라고. 그냥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돼요. 막도장, 인장 등록은 안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려고 하면 보조원은 나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 관여했다는 게. 그런데 도장 찍어놨으면 자기도 그 관여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구상권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용할 때 이거 책임지기 위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 찍어라 이렇게 미리 말하면 되겠죠. 근무하기 전에 미리 협소, 그 오히려 도장 찍으라고 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근무하니까 도장도 찍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소속관계사 뭔지도 모르고. 그 도장 찍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부과하는 거지 도장 찍어가지고 뭐 좋은 거 권한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보조원에게 도장 찍으라고 해도 위반은 아니라고요. 우리 법에는 보조원이 도장 찍어야 된다, 찍으면 안 된다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찍어도 위반은 아니다. 자, 144번입니다. 입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곳. 예, 공원도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에요. 그러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입지 조건은 아니죠. 요즘은 숲세권이라고 해서 공원도 중요하잖아요. 입지 조건인데 여기에 보면 입지 조건이 뭐 있어요? 도대주 교판만 있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만 있지 공원은 없잖아요. 서식에 기재되지 않을 뿐이지 공원도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죠. 숲세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숲세권, 숲속의 아파트 이런 거 선점 많이 해요. 그렇지만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공원을 기재하라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45번 문제 86페이지 계약서 작성입니다. 1번 계약서는 물건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가 뭡니까? 교 확인설명서 교불자예요.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은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고 확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했다면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되죠. 안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 없습니다. 5번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참여한 개업공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서만 해줘서 대서만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대필만 해주고 대서 똑같이 적어주고 10만 원 받았어요. 대서료. 그랬는데 그게 가짜 임차인들로서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된다. 따라서 중개가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지 중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중개도 안 해놓고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3번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 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3번. 4번은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기재해야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조건이 있으면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는데 5번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가 없다. 147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예, 1번 틀렸습니다. 법 표준 서식 없습니다. 2번 3년 보존이 아니라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존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5번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도장 찍는 것도 없고 간판에 이름 적는 것도 없다 했죠. 분사무소는 별도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4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 계약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서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난이 있다. 예, 이게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지만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서식 봐야 됩니다. 서식이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서에 서식이 있죠. 5번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 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고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해도 되고 혼자 가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제출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149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1 기억 3년 보존이 아니라 계약서는 몇 년 보존? 5년 보존 X. 그 다음에 성명을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공란으로 뒀다가 다른 데 전매하고 거기다가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 적으면 미등기 전매로 악용될 우려가 있겠죠. 공란으로 두면 안 되고요. D것에 정해진 서식 사용해야 된다.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은 거짓 계약서,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 4번입니다. 기억, 리언, 디귿 세 개가 틀렸습니다. 150번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리언의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라고 했죠. 계약서에는 그 리언 틀렸고 미음 토지 이용 계획 시효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 2번입니다. 151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된 때에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지만 현재 정해 권장하는 서식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4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물건의 인도일시 인적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5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해야 되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15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만이 아니라 소속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분사무소 소속공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대표자 X입니다. 3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고요. 4번 거래계약서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만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5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153번입니다. 153번 예,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이고요.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4번에 보면은 계약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확인 계약서 보존 의무 기간을 계약서에 적진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할 될 상이 아닌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소속 공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당 임무를 수행했으면 표준 서식 없습니다. 아직 4번입니다. 법인인 경우에 책임자와 당 임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소속 공인회사는 당 임무를 수행한 경우만 하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계약서, 거짓 계약서 작성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인회사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 4번입니다. 오늘도 했잖아요.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 맨 밑에 이중이라는 말 정리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계약서 기재해야 될 사항 명시된 것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네 개 다 들어갑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9번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 15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표준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설령 표준 서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성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권장상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같은 말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4번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5년 보존입니다. 물론 지금은 4번인 뿐만 아니라 원본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됩니다. 옛날에 4번이었는데 지금 기출문제라서 그대로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서는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회사가 있는 경우 소속 개업공인회사와 소속공인회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바로 오늘 내드린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